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동현 대표의 종목부터 볼까요? 네이버와 현대차, 두산, SL, HD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이주현 대표의 픽은 한국가스공사, 신한지주, SK, 기아, 화신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잘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다, 내가 매수해보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끝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 바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스타트 해볼까요? 네, 네이버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버요? 네, 제가 네이버는 작년 11월 9일부터 이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추천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19만 원 후반대였는데 약 23만 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다시 좀 바닥을 좀 높여서 네. 예, 만드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들이 이제 커머스 쪽 실적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부터는 10% 이상의 매출을 좀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고, 광고 쪽, 이제 서치 플랫폼을 하게 되면 이제 광고 쪽이랑 연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쪽도 이제 금년에는 한 5% 이상 매출이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쪽, 이제 톱라인 쪽에서 매출이 많이 좋아질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는 또 특히나 이제 타겟팅이 중요하잖아요.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유저 개인의 구매 내역이라든지 뭐 검색이라든지 컨텐츠 소비 등의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개인화된 슈퍼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데, 요거를 AI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구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화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첫 화면만 보시더라도 아주 지극히 초개인화된 어떤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고, AI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정교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팅 쪽에서 비즈니스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제는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광고보다는 타겟팅에 상당히 돈을 지불하는 경향들이 조금 강해지고 있는 거 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브랜드 스토어에서도 수수료 인상 얘기가 나오고 땡.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네이버로 기 대표님이 출발을 해주셨어요. 유튜브에서 박루시 님이 네이버 국장은 너만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이버의 시청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어갈 텐데 이주현 대표님이 오늘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벌써 두 분 선남선녀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장투미주님이 이 대표님 반갑습니다. 떨지 마시고 종목 소개 잘 해주세요.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주현 대표님 첫 번째 오늘 종목 뭐 가져오셨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한 종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그쵸. 듭니다. 최근에 좀 거의 뭐 20년 만에 가장 좀 낮은 가격대까지도 내려온 그런 가격 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유를 좀 따져보자면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번에 발표가 됐죠. 시장에서 또 제일 지금 핫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는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부 주도의 어떤 기업의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 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상승을 도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PBR, 뭐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한 이런 뭐 핫한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은 한동안은 좀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4월 달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상승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총선 이후로 뭐 판매요금 책정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좀 주가에 좀 위아래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최근에는 뭐 투자 보수율 상승이라던가 그리고 뭐 일회성 비용의 기저효과, 뭐 일회성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요금 뭐 자원이라던가 뭐 발전용 원료비, 차익 정산, 뭐 소송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땡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예, 땡을 받으셨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끝내는 이 작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분들도 다 챙겨서 들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뭐 시청자분들이 떨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혀 안 떠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을 할 텐데 종목 소개를 가기 전에 진희진님께서 특별히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네. 기동현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씁니다. 작년 10월에 처음 네. 고영을 대표님이 소개해 주셔서 접하고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예.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아, 댓글을 주셨어요.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어우,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또 그런 네. 종목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네, 현대차 가지고 왔는데. 현대차요? 예, 제가 현대차도 1월 4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 종목 수익률 자랑하러 온 것 같은데 그럴게요. 개파락하던 날 제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개파락하게 되니까 좀 악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최근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들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기아차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왜죠? 여전히 아직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따라 오르고 있는데 주가가 좀 최근에 단기 급등을 하긴 했지만 PBR을 보시면 여전히 1배 미만에 머무르고 있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 PBR을 보면 0.7배입니다. 테슬라도 이제 전기차로 보면 이제 글로벌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와는 반대로 1월 중하순부터 이제 줄줄이 내려가고 힘이 없는 상황. 수요 부진도 있는 거고 리콜 이슈도 있는 거고 대주주 이슈까지 겹치면서 악재를 계속 소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차도 전기차 쪽으로는 좀 수요가 부진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내연이라든지 하이브리드로 충분히 상세가 가능하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의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최근에 주가 올라간 이유도 바로 주주 환원 정책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고배당 성향을 갖고 있고 자사주도 매입 소각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 매력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점들. 이제 정부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의 보조금 문턱을 대폭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고 있었던 수입차 입장에서는 이제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올해부터는 가격대가 비슷했던 현대기아차와 경쟁하던 수입차들의 모델들이 보조금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여전히 저렴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 두 번째요. 네, 두 번째로 신한지주 가지고 왔고요. 신한지주? 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핫한 저 PBR 관련 그쵸. 섹터에 네.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좀 이 저 PBR 관련주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뭐 주주 환원 좀 친화적인 그런 기업들 그리고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한지주를 가져온 이유는 신한지주가 이제 목표 CET1 비율을요 기존의 12%에서 13%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CET1 비율이라고 하면 보통 자본 비율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요거를 올렸다라는 거는 금융사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CET1 비율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CET1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사의 안전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특히 최근에 이 금융지주들이 CET1 비율을 뭐 주주 환원 정책의 어떤 기준 지표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간 뭐 기준 30%까지도 뭐 주주 환원율을 좀 기록할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그런 상황이기도 한 만큼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4분기 자사주 취득이라던가 뭐 소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천억 원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단에 조금 매물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지금이 아니면은 이 박스권을 언제 뚫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좀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도 굉장히 좀 잘 받쳐주고 있는 네. 그런...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PBR주들을 계속 소개해주고 계신 유재현 대표님 신한지주까지 봤고요. 이번에 기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죠? 지주사 대 지주사 두산으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지주사들 최근에 만년 할인돼서 거래되는 주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두산도 좀 다른 지주사보다는 못하지만 최근에 좀 정배열을 만드는 모습이라서 가져와 봤고요. 자회사 보시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뭐 두산 로보틱스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두산을
보면 이제 지분만 있는 홀딩스 지주회사는 아니고 자체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제 동박 적층하고 있는 이제 전자부문 쪽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 살아남에 따라서 이쪽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자회사들 주가에 좀 커플링 돼가지고 움직이는다기보다는 네. 지주사들 평균에 맞춰가지고 좀 최근에 주가 향방이 결정되는 특징적인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회사들의 성장성이 되게 중요할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최근에 원전 사업 성장성이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남부발전과 2,800억 원 규모 이제 주기기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SMR 시장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동맹국들이랑 이제 손잡고 시장이 열리는 쪽으로 한 발짝씩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또 리사이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이라 해가지고 배터리 재활용 사업 쪽도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오늘 주가도 좀 괜찮은데 사실 계속 손실 중이잖아요. 영업 손실 191억 정도인데 매출은 18% 정도 성장을 했어요. 안에서 잘 못 남기더라도 밖에서 전방 사업에서 잘 팔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같이 지주사로서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력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로봇 시장 점점 더 많이 열릴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저시네요. 네, 자 두산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지주사 SK입니다. 예. 네. 일단은 두 분이 좀 통하시네요. 네. SK 네.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SK가 작년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올해 실적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따른 어떤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간 배당이라든가 로열티 수익만 약 1조 원 정도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워낙에 이제 또 이 그 대주주가 이제 사회 환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네. 또 그런 점들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결 자회사들 뭐 SK 스퀘어가 좀 작년에 많이 실적이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흑자 전환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결 자회사 중에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던가 뭐 SK 텔레콤 이런 이제 기업들도 견조하게 실적을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고르게 실적 회복이 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가상으로도 최근에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여져요. 네, 일단은 SK는 또 그린 에너지 라던가 첨단 소재 뭐 이런 산업들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이 사업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고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2024년도에도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두 분이 지주사 하나씩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기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SL 가지고 왔습니다. SL. 네, 앞서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뭐 저PBR이라든지 지주사들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네. 정부가 최근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이러면서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SL도 그런 어떤 방향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 ROE가 우수한 기업입니다. 지금 23년도 추정 ROE가 17.45%에 달 하고 있지만 PBR은 아직 1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 가시화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SL 제품 믹스 개선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기아차 이제 최근에 신차 라인업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심레스 호라이즌 타입의 헤드램프를 씁니다. 근데 이게 고마진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평균 구매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ASP를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앞으로 현대기아차 쪽으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수주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증권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도 좀 기대를 가져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SL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고 지난해 이제 3, 4분기 말로 봤을 때 순현금이 약 1,27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좀 높겠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네. 다른 비교 그룹들에 비하면 상당히 저퍼 상황입니다. 퍼가 약 4배 정도로 저평가 상황인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L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 네 번째 뭐죠? 기아입니다. 현대차 기아요? 짝꿍. 그러게요. 네. 현대차 가져오고 기아 가져오고 자동차 가져오시니까 또 자동차네요. 네.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기아는 이번에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모디스 신용평가사가 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좀 전망들이 또 같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아도 마찬가지로 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어떤 저 PBR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은 2024년도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좀 호조를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4분기 실적은 뭐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2024년도 실적 가이던스라던가 그리고 뭐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예,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 전기차 판매량이 50% 이상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에 좀 그치는 그런 수치를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유리한 그리고 이제 기아차의 어떤 매력도가 많이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쟁사라고 하면 뭐 테슬라라던가 도요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도요타도 최근에 좀 안 좋은 뉴스들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테슬라도 최근에 좀 부진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판매량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아마 좀 상대적인 이 기아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높다고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실적이라던가 그리고 양호한 재무 구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주주 환원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땡. 네. 네, 여기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기아까지 봤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기동현 대표님의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네.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좀 긴 시간 박스권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네. 이제 조금 말아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무려 새해 들어가지고 한 달 내내 주구장창 이 현대건설기계를 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상승 탄력이라든지 업사이드를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고 그도 그럴 것들이 이제 영업이익 보시면 22년과 비교했을 때 약 50% 이상 늘어난 수치가 나왔습니다. 거의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제 중국 쪽 실적을 보시면 2, 3년 전 피크 대비해 가지고 많이 수요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경기 회복 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수요 회복이 좀 더디기 때문에 여전히 좀 우려는 있지만 저 유럽 지역도 좀 판매가 부진한 건 있어요. 하지만 북미라든지 인도 브라질 쪽에서 이제 견조하게 수요가 좀 나타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건설기계 시장 여전히 부진한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HD 현대건설기계는 공격적으로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가지고 주력 시장이었던 점유율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시장이 반등할 때 이익을 더 키우는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기로 한다라는 점들. 그 일환으로 보시면 북미 지역 매출이 약 30%대였는데 올해 약 40%대 후반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부분들 그리고 중남미 시장도 공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법인을 좀 설립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전 세계 이제 동종 업계들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이제 탄력적인 주식들 보면 대부분 저 PBR 주식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 다섯 번째입니다. 네, 다섯 번째 화신이라는 화신. 기업 가지고 네. 왔습니다. 네, 일단은 화신은 뭐 자동차 차대라던가 그리고 뭐 자체 부품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 조향장치의 핵심 부품이죠. 셰시라던가 바디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전기차라던가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경량화 기술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고 있고 각광받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경량화 기술이 접목된 이 알루미늄 ARM이라고 하는데 그거 소재 ARM유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 90% 정도 이상이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기차에 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기차의 뭐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워낙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또 긍정적인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호재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인도 법인 IPO를 뭐 진행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다고 해요. 근데 네. 일단은 한 달 정도 내에 공시를 다시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일단은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화신이 또 인도에 또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첸나이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신까지 두 분이 다섯 개, 다섯 개, 열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